대전 테크노파크 신임 원장의 임원문 전 KTMS 총괄사장이 취임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제 대전시청에서 임원문 원장을 만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원문 신임 원장은 핵심 추진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정책 중점 지원과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역할 재정립, 전략사업 확대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임원문 원장은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종 면담을 갖고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대전시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전의 지역사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